우리의 육군을 더욱더 맛있게 해줄 이곳 손맛 제대로 보여드리지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의 첫집, 오늘은 육해공 특집의 첫집, 돼지고기. 돼지고기 끌어올라라. 입안을 휘몰아칠 묵은지찜이요. 야, 돼지고기 묵은지찜. 삼겹살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 위에 콩나물과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가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일명 피아노 갈비라고 하는 등갈비. 야, 등갈비가 이렇게 있고, 요거죠. 요걸 또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자문을 좀 구해야겠어. 사장님! 누님! 닮았죠? 우리 누님 닮았죠? 맛잘랄 남매! 두둔! 길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아, 예. 찢어먹는다. 예, 예, 예. 찢어먹는 것처럼. 예, 예. 찢어먹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돌돌 맙니다. 엄마야, 저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아유, 난 사장님께서 전 먹여주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먹어야지. 자, 와, 지금 이게 윤기가, 와. 묵은지찜 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김치가 예술이네. 이거 약간 씹히는 맛도 좀 있고요. 김치가 예술입니다. 김치가 직접 담그신. 사장님 너무 훌륭합니다. 예. 그럼 내가 그럼 이걸 저만의 방식대로 한번 푸짐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역시 이렇게 해서 싹 밥만 이렇게 싹 싸서 요거. 야, 이거 밥 몇 공기 먹겠다. 이렇게 하면 와. 아, 이런 거 먹을 때 좀 입천장 좀 갈라져야 돼. 또 준비한 게 있죠. 이런 또 국물이 좀 있는 거는 이렇게 라면을 넣어줘야 돼, 이렇게. 면이 퍼지기 직전 딱 꼬들해지면 그때.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다이어트는 2021년도부터. 뭔가 오늘은 먹방 좌선생 같나요? 이 음식에 대한 제가 평가를 별점보다는 노래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엔, 이렇게 좋은 날엔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 로컬 식재료를 듬뿍 넣어서 만든 돼지고기 묵은지찜 정말 진리입니다.